다시 윈도우 10인데 이제 윈도우 10 깔고 처음 설정하는 세팅을 그러니까 저만의 세팅이죠. 세팅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지워져서 이제 재녹음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윈도우 창에서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계정을 눌러줍니다. 계정을 눌러준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 추가 눌러주고 여기서 PC 이 PC 다른 사용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계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메일이 MS 이메일이 있으면 MS 이메일을 하고 저는 이제 MS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 건 아니고 그냥 로컬 계정 그러니까 이메일이 없이 그냥 계정을 예전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처럼 그렇게 만들 건데 추가하려는 사람자 전자메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엉뚱하게 또 이렇게 전자메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고 계정 없습니다. 이걸 눌러서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전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테스트 하고 아무를 넣어줘도 되겠지만 뭐 없어도 되겠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로컬 계정이 생기고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 해줘야겠죠. 계정 이름을 이제 관리자 이름으로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끄고 다시 들어온 화면인데 저는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시피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저번에 설명했듯이 영문 버전 윈도우 10이면 이렇게 해서 왼쪽 창으로 들어간 다음에 세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시스템 여기서 M 눌러주고 여기서 이걸 눌러서 이제 Add 이걸 선택해서 이제 한국어를 모두 이렇게 받아줍니다. 저는 모두 받아 있는 상태니까 받을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랭귀지로 언어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는 한국어로 맞춰줬죠.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코리아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상태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상태를 볼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글이 잘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봐야 되겠고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됐으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겠죠?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어로 바뀐 걸볼수 있고 저는 이거랑 이거를 지금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걸 한국어를 지원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검색을 이렇게 누르고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음성을 검색하면 얘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주는 기능인데 한국어는 지원을 못하고 외국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처음 윈도우를 설치하고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일단 없애주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가서 우클릭해서 검색을 해서 숨김. 그다음에 이거 항상 봐야 되니까 여기서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시스템 및 알림. 여기서 알림에서 작업 표시줄에서 이걸 켜기로 하면 이게 항상 켜지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이 윈도우 10이 바탕화면도 좋지만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우클릭해서 이제 개인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테마에서 테마 설정 여기서 이제 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바꾸고, 이제 이런 게안 깔려 있어서 화면이 이제 크게 나올 거예요. 크게 나오니까 그냥 내비두시고, 이제 부팅을 다시 한번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작게 화면이 잘 잡히고,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재차 막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윈도우 창을 와서 우클릭해서 제어판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하드웨어 및 장치를 들어간 다음에 장치 및 프로그램 아 프로 프린터로 들어와서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컴퓨터라서 이렇게 한참 걸리죠. 원래는 빨리 되는데 한참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컴퓨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클릭해서 여기서 장치 및 설정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동에서 아니요. 그다음에 이두 번째 업데이트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해서 체크하고 가져오기 자동으로 가져오기를 체크하고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꺼졌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저는 마이크를 이렇게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게 세팅해 주는 게 있는데, 소리가 녹음하면 굉장히 작게 들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증폭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해서 재생,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어판에 들어간 다음에 하드웨어 들어가서 그다음에 소리 들어가서 소리에서 녹음해서 이핀 마이크가 우선 꽂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준에서 100% 올려주고 20%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건 부팅하자마자는 안 되고,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깔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걸 해주고, 그다음에 절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서 절전 모드로 들어와서 이제 해당 상황 없이 다 꺼졌어요. 이렇게 해당 상황 없이 꺼주고 고급을 눌러서 이제 하드도 이제 꺼주고, 이렇게 꺼줘야지 하드가 이제 꺼져 절전 모드 돼서 이제 고장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절전 모드가 들어가면 하드가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해서 이제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윈도우 창을 와서 우클릭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power cfg-h off에서 꺼집니다. 이렇게 하면 절전 모드가 완전히 해제되고, 이제 꺼져서 하드가 손상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를 이걸 설치했으니까 이제 게임 같은 걸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걸다 설치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윈도우 창 가서 우클릭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윈도우 기능 및 켜기 위해서 눌러주고, 여기서 네트워크 3.5를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크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설치되죠. 이거 MS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윈도우 깔 때마다 이걸 설치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이것도 MS의 좀 징크스 같은 건데, 자동으로 설치하게 하지 않네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돌아가니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치가 안 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죠. 그리고 다이렉트 같은 거는 전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 오프라인 버전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이런 걸 눌러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치하면 되고, 유튜브 설명란에 그 링크는 있으니까 거기서 참조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 사용 안 해요. 근데 MS 계정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유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전 사용 안 하니까 끄겠습니다. 그래서 끄고, 작업 표시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세히. 그래서 시작 가서, 이제 아까 껐던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시작할 필요 없으니까, 우클릭해서 사용 안 함. 사용 안함 변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자동 켜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폴더가 이렇게 해서 최근 문서를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혼자 쓰는 컴퓨터는 괜찮은데, 대부분 컴퓨터가 집에 한 대밖에 없는데 최근 문서를 이렇게 꺼내오면 개인 정보가 나오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에서 옵션을 간 다음에, 저는 한번 클릭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는 한번 클릭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하고, 빠른, 아까 이 개인정보 필요 없으니까, 개인정보를 체크해서 해제하고, 이거 말고도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창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설정에서 시작으로 가면 이렇게 막 계속 남기려고 해요, 뭔가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꺼주면 최근 기록을 이제 없어지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꺼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엣지 문제인데, 엣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웹 표준을 안 지키기 유명한 나라라서 엣지가 안 되니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해야 되는데, 윈도우 창 왼쪽 가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시스템, 여기서 기본 앱, 여기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 엣지에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졌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켜보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켜지는 걸볼수 있고, 그래서 등록하려면 윈도우 창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간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에서 우클릭해서 이제 시작에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나오고, 구창케 이런 것도 계속 뜨죠. 안 떠도 될 거를 뜨고, 그래서 톱니바퀴 눌러주고, 인터넷 옵션에서 저는 뭐다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옵션이라서 이렇게 해서 쓰네요. 그리고 개인 설정도 자동 완성 같은 거는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피드 같은 것도 전문가 아니면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항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꺼준 상도 있는데 저는 사용했었는데 그냥 꺼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용 안 하니까 끄고, 대충 이 상태 되고, 휴지통도 저는 사용을 안 해요. 바로 삭제하기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됐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AVG 백신이라고 하는데, AVG 백신 들어가면 이게 설치가 안될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AVG 백신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될지 모르는데 아직은 설치가 안 되니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설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다 보면 다른 국가 보기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
AVG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 홈페이지예요. 공식 홈페이지. 그래서 AVG 프리로 가신 다음에 클릭해서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 해서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저는 다일렉트를 통합 아 코덱을 통합 코덱을 쓰는데 제 사이트에 있긴 한데 통합 코덱이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고 저는 통합 코덱을 어떤 걸로 쓰냐면 K 이걸로 쓰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스탠다드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MIR1이나 2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눌러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 다운로드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됐고 두 번째에서 받은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받으시면 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 살펴보고 체크해서 넥스트로 넘어가시고 체크하지 않아야 할 거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뭐 이거는 지금 기능 중에 지금 연필 기능인데 엣지 기능에 이제 있다고 사람들이 막 설명하더라고요. 좋아서. 근데 저는 별로 사용 안 하는데 있으니까 그냥 설명해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한글이 안 써지죠? 영문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한글이 안 써질 때는 왼쪽 창으로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시간 및 언어 해서 지역 및 언어 해서 옵션을 좋아해서 키보드 추가 해서 옛 한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한 상태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옛 한글 해서 한글 키를 눌러야겠죠? 아직 안 되는데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이제 이걸 제거해보고 한국어를 입력을 해서 됐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어가 뜨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어가 뜨죠? 이렇게 되네요. 됐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 해도 되고 계정이 있어야겠죠? 계정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재개찾기에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끝내기 해서 다시 보시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반디집을 저는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일렉트 같은 거 오프라인 버전을 설치하는 링크는 거의 유튜브 설명 링크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참조하시면 될 거고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팅을 다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거랑 이거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팅을 기다렸다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부팅을 다시 하면 이게 설치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걸 확인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이런 개인정보 카메라 이런 거는 다 저는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끄고 위치 같은 것도 저는 사용 안 하니까 끄고 카메라도 뭐 노트북 사용하면 이거 사용하겠지만 사용 안 하니까 끄고 마이크도 사용 안 하니까 끄고
필요 없으니까 연락처도 그렇고, 저는 연락, 이걸 사용 안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은 다 켜야겠죠. 일정도 사용 안 하고. 저 이거 사용 안 하니까, 이것도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는 게 많죠, 생각보다. 장치 동기화. 필요 없으니까, 끄고. 이런 거는 보내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앱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대부분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하니까. 끄면, 약간이라도 프로세서, 그러니까 약간 렉이 덜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끄고. 다 껐죠? 날씨는 저는 사용하니까, 날씨만 켜놓고.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잠금 화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금 화면 식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전에 들어온 화면을 바꿀 수 있고, 찾기에서 자기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가 국제 표준, 그러니까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걸 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준 다음에 특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 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켜져도 정상적으로 안 켜지니까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선 쓰시고, 얘네들이 이제 바꾸면 이걸로 써도 되겠죠. 아무튼 그러고, 뭐 즐겨찾기는 여기서 설정해서 이제 즐겨찾기 켜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쓰질 않으니까, 뭐 고고고 홈단추 켜기, 홈단추 네이버 저장, 이렇게 하면 뭐 되겠죠? 이렇게 네이버가 켜지고 홈단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자체가 간편하게 쓰려고 엣지 쓰는 건데, 그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저는 뭐다안 쓰고 어디였냐, 고급에서 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급 옵션 보면 뭐 암호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사용 안 하니까 끄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별다른 건 없고, 그러네요. 또 뭐가 있으려나?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다가 메뉴에다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해서 위치 열기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복사해서 집어넣겠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 되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원래 이렇게 시작으로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뜨고, 이렇게 해서 오로도 검색이 되고 여기로 뜰수 있으니까 편하죠. 뭐 빠뜨린 거 있는지 제가 천천히 둘러보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태블릿 같은 거는 뭐 태블릿 모드로 하면 되겠죠. 시간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태블릿 모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모드. 게임 같은 거는 이렇게 전체에 다 설치되니까 뭐 불편한 게 없고, 그러네요. 백업 같은 거는 윈도우 전체를 백업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D 드라이브에 넣으시면 되는데, 백업 프로그램은 고스트나 트루이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윈도우 자체에서 구글을 검색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클릭해서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이 전체를 백업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ISO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뜰 건데 좀 느리네요. 컴퓨터가 느려서.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한 다음에 전 시간 했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서 한국어, 그다음에 프로 64. 저는 지금 이제 속성을 보면 프로 버전이니까 프로 버전 64로 했습니다. 영어인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어로 했고요. 영어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ISO 파일로 인해서 구우면 됩니다. 그래서 되고 이제 윈도우는 백업해서 D 드라이브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네요. 간단한 거고 이제 원래 계정으로 돌아왔고 아까 만들었던 계정을 삭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서 어디 갔지? 요즘에 됐다.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계정에서 아까 만들었던 계정을 클릭해서 이제 제거해야겠죠. 제거하고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됐고 저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해서 어떤 거를 하고 무엇을 설치하고 뭐 그런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 같고 제가 사용하는 계정은 이미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돼서 이렇게 등록된 상태인데 아까 만들었던 계정은 임시 계정이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잘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클릭해서 여기다가 끌어넣으시면 이제 여기 보면 윈도우에서 이게 프로그램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로 옮기는 거죠. 복사해서 옮기거나 복사해서 옮기면 안 되고 바로 가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옮긴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 옮겨야겠죠. 저는 이미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보면 하나가 생겼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잘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미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아까처럼 누르면 여기에 O 부분에 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지금 시스템이 아까 계정을 삭제하고 막 다시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조금 버그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별다른 건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잡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이제 와이파이 잡을 때는 VPN 이더에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면 되고 여기에 뜨니까 여기 뜨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죠. 별다른 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백업하는 거나 그것만 잘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이렇게 폴더 같은 거는 자주 쓰면 여기다 끌어서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켜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끄시면 이게 다시 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거를 이렇게 켜놓고는 왜안 계속 켜지냐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별다른 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